제 채널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며 단단하고 아름답기까지 하다. 또한 예술적이기까지 해서 나는 그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이다. 학벌이나 경력이 아닌 그 사람의 태도를 먼저 봐라. 나는 하루아침에 부동산으로 성공한 게 아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일주일에 28시간을 독서한다.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하라.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룰수록 성공도 미루어진다. 어설픈 성공보다는 빠른 실패가 더 큰 자산이다. 때로는 승부에서 패배해봐야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된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절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신념을 따른다는 것은 비판에 맞설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때때로 최선은 충분하지 않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저렴하다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확실한 투자처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인생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기 전에 충분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 때때로 당신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계속 성장하고 싶고 항상 배우고 싶고 항상 경쟁하고 싶다. 일과 즐거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대신 즐겁게 일하라.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지 말고 해결책에 집중하라. 보고 듣고 배워라.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평범한 성공밖에 이루지 못할 것이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운명을 갈라놓을 주요 고비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린다. 유연한 사고를 가져라.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 선호하는 상품에만 투자하지 말고 열린 사고로 다양한 상품,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해야 한다. 나는 내 스스로의 최고의 친구이다. 나는 내 스스로와 가장 많이 얘기하며 그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